음식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보이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주입니다. 오늘은 에그슬롯 맛보러 여의도 더현대 서울지하 1층으로 다녀왔습니다. 한쪽으로 예쁜 에그슬롯 굿즈도 다양하게 보이고요.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쉐링크 앤 아보카도랑 그리고 LA 달고 그리고 단호박 과자 슬러시로 주문해봤습니다. 이 위에도 다양한 메뉴가 참 많았는데요. 다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드디어 주문 성공하고 진동을 받아 자리로 이동해야 됩니다. 벨이 울리자마자 쫄로 달려가 봤더니 우와, 비주얼이 끝내주더라고요. 단호박 슬럼 먼저 요렇게 쉐킷쉐킷 골고루 섞어 빵에 찍어 먹는 건데요. 딸내미 열심히 섞는 중이랍니다. 한입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하네요. 따끈하네. 시그니처 슬롯에 달콤한 단호박 수레와 새콤한 유자청 토핑이 더해진 겨울 한정 스페셜 시그니처 메뉴예요. 빵에 발라 먹어도 되고 찍어 먹어도 돼요. 달걀과 포테이토 필에 만채고 치즈가 어울려서 크리미한 식감을 살려주는데요. 유자청의 은은한 단맛과 호박죽을 오마주하여 만든 한국 에그슬롯만의 메뉴랍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합니다. 바게트 빵에 쫄깃하고 바삭함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드디어 기다리던 에그슬롯의 슈링크 앤 아보카도랑 LA 바이브. 진짜 매니판 이미지랑 똑같이 두툼하고 큼직하게 나오는데요. LA 바이브는 딸이 먹고 쉬림프의 아보카도는 제가 먹었습니다. 짭짤한 짭조름하다. 그건 안 짜? 짭조름하면서 자꾸 먹고 싶다. 에그슬롯이 동물복지 달걀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계란 비린내도 안 나고 고소하고 신선함이 느껴진답니다. 크기가 커서 먹기는 좀 불편해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다음에 다른 메뉴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